추억을 만들고 싶은 당신. 푹 쉬면서 힐링하고 싶은 당신. 현명한 수콕을 위한 체크인 배틀쇼. 구해줘 숙소. 예. 자, 저희 놀멍팀에 오늘 경력직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숙소 그까이 근본. 집 보러 다니 경력이 얼만데. 홈즈를 넘어서 숙소까지 접수러 온 장동민 코디. 홈즈밥 3년 차 장동민입니다. 숙소까지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야. 좀 긴장되긴 하네요. 구해줘 홈즈에서는 진짜 집을 많이 봤잖아요. 아, 그럼요. 숙소 구할 때랑은 또 다른 점이 있죠? 집은 현실인 거고, 네. 숙소는 좀 로망을. 그쵸. 그래, 맞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한테 보상 차원에서 여행 가는데 못했던 거? 이것도 좀 해보자. 이런 포인트를 좀 살려야 되거든요. 아, 이번에 제대로 잡아냈죠? 아, 그럼요.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장동민 코디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데 여기에 힘을 보탤 분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아, 너무 힘을 보태신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과해요. 괴력의 사나이 황장구 강철 코디, 황춘호 코디 오셨습니다. 또 저는 강철 부대 해남구조대 팀에서 황장구를 맡았던 황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심형팀에서도요, 아주 든든한 코디를 한 분 모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세심하게, 남들보다 꼼꼼하게 숙소를 구해줄 슈퍼맘 정시아 코디! 네, 안녕하세요, 정시아입니다. 제가 술 먹자 그랬고, 제가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절 치세요! 아버님, 지금 조금 있으면 서우가 집 앞에... 오늘 구해줘 숙소 의뢰인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금쪽같은 아이들과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워킹맘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숙소를 원하시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우주우리 엄마 장유리입니다. 아기들이 너무 집중했는데요. 귀여워. 요즘 같은 시국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면 특히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맞아요. 특히 위생이나 안전, 또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장소까지 생각하면 숙소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수록 더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어른은 쉬고 아이는 놀고 싶은 특별한 숙소에 가고 싶습니다. 우주, 넌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 나는 캠핑. 오, 캠핑! 오, 캠핑! 오, 캠핑. 나는 또 수영장. 오! 축구 시댁 친정이 다 태안 쪽? 예, 태안이고요. 이색적인 체험이 가능한 곳. 예. 바닷가나 수영장 있으면 참 좋죠, 아이들. 애들은 물 좋아해. 온돌방 또는 침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예상 금액이 30만 원. 풀빌라 50만 원. 50만 원.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신나게 놀 수 있는 숙소. 지금 보니까 아빠 팀인데. 그렇네요. 엄마 팀 같은 이런 대결 구도인데요. 대결 구도네요. 일단 서준이 아버지 황충호 코디 가고요. 조카 사랑꾼 장동민 코디가 해안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좋다. 야, 뻥 뚫렸네 그냥. 아니 진짜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바로 바다 옆에 위치했네요. 아깝다, 걸어갈 수 있네요. 입구에서부터 딱 봐도 담벼락이 아니고. 우와, 여기요? 느낌 좋은데? 진짜 이국적이다. 약간 제주도 같아.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네. 이런 데가 있었어요. 우와. 타운하우스 느낌. 진짜. 내 스타일이야. 입구에서부터 딱 봐도 담벼락이 아니고 조경으로 공간 분류를 해가지고 동남아 스타일이 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안이 아니고 태국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여기 태안 아니고 태국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태안의 프라이빗 풀빌라. 바다 3분 풀빌라입니다. 풀빌라? 오! 느낌이. 우와. 아. 우와, 이거 내 스타일이야. 우리가 맨날 꿈에 그리는 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독채 단독으로 있는 거라서 다른 사람들 같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리뷰에서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수영하고 편하게 놀기가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국이 딱이네요. 우리 의뢰인이 진짜로 좀 원했던 게 바닷가나 아니면은 뭐 수영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그런 거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수영장 우리 프라이빗하게 딱 있죠. 모든 걸 다 같이 걸어서 3분 거리에 편 앞바다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진짜 바로 앞이네요. 그 의뢰인 가족분들이 10월에 여행을 계획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온수풀도 가능한지 그것도 조금 근데 궁금합니다. 중요해요. 추가 요금 5만 원만 더 내면은 온수로 그냥 24시간 뜨뜻하게 온수풀에 대한 뭐야 온수풀이라고요? 온수풀입니다. 와 너무 좋다. 입실하는 순간부터 퇴실하는 순간까지 같은 온도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거 되게 좋네요. 아, 아이들은 충분히 놀겠어요. 수영장 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실내는 어떨지 들어가 보시죠. 어, 궁금하다. 현관은 이쪽이에요. 아, 넓어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놀멍팀 체크인하겠습니다. 짠! 오 대박이다. 야! 어 고급지다. 하면서 진짜 럭셔리예요. 우리나라 안 갔다 진짜. 와, 우리 진짜 멀리 갈 필요 없다 이제.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야, 앉아 가지고 앉아보시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들 지금 수영장에서 놀고 안에 딱 들어와서도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노는 것도 다 보이고 안심이 되지. 너무 좋네요. 이런 데가 수콕 명소예요. 수콕하기 너무 좋잖아요. 또 더우면은 또 이 커튼으로 저녁에는 이제 불 켜놓으면 바깥에서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커튼을 다 쳐놓으면은 뭐 프라이빗하게. 근데 보니까 밖에는 조금 데크여서 바닥이 아이들이 놀기에 괜찮았는데 실내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리석 안 좋아, 대리석. 아, 대리석 미끄러져. 미끄러지죠, 아이들. 두 살짜리 아기가 막 돌아다니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 그럴 거면은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도 아, 여기가 대리석이라 좀 아이들이 다니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서울역 같은 데 가서도 아, 여기가 이게 대리석이라 그렇죠! 아무데도 못 가요. 아이들이 대리석에서 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위험하죠. 수영장에서 그렇죠, 미끄러지죠. 두 살짜리 애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혹시 놀러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현관 앞에다가 수건들을 좀 잘 깔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봐봐. 테이블하고 의자가 블랙이어서 너무 이제 좀 럭셔리하고 누가 봐도 어디서 사진 찍어도 아, 야, 각 나온다. 여기 탁. 그리고 이런 잔들 있잖아요. 팥빙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화채 같은 거. 근데 이런 거에다가 딱 줘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크리스탈 같은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떨어뜨려도 그렇지. 안 깨지는 그런. 어? 요즘 이거 잘 나와요. 저게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유리장 같죠? 아, 너무 이뻐요. 플라스틱이면 안전하긴 하겠다. 네.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드릴게. 여행 코스 장난 아니네. 어? 자, 풀빌라로. 와, 여기 사진 너무 이쁘네. 하늘까지도. 어? 진짜 그냥 제 폰으로 찍은 거예요, 제 폰으로. 대박! 와! 그냥 제 폰으로 찍은 건데 모델처럼 나오잖아요. 그 효과를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찍은 거잖아요. 보정 없이. 자,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 주방도 깔끔하다. 타일 마음에 든다. 이런데 놀러 와서는 역시 또 맛있는 거 해먹고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아일랜드 때문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져가지고 너무 좋네요. 여기에 또 인덕션으로.
주전자도 너무 예뻐. 갖고 싶네. 이 안쪽에도 전부 다 이제 도마랑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되어 있고. 튜브에 바람 넣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 튜브 바람 기계. 아, 튜브 바람 넣는 거 있네요. 아, 냉장고 사이즈가 네. 보니까 넉넉한 게 섬세하게 보시네. 아직 두 살이면은 네. 그래도 좀 젖병에다가 뭘 타서 먹을 수도 있을 나이라고. 이유식 이제 챙겨왔을 때. 아 그렇죠. 이유식 같은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충분히 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네요. 따로. 아하. 뭐야? 야. 아이들 전용 식기가. 그러네. 소비가 돼요. 애기들은 또 이런 데다 줘야지 또 좋아하잖아요. 예리하다. 김종우 씨 엄청 예리하세요. 네. 이 아기 젖병 같은 거는 또 유아용 세제가 그렇죠,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애기랑 다니면 뭐 네.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여기는 뭐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가장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방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또. 야. 와 이게. 야 모델하우스 느낌. 와 기가 막히네. 통창 너무 좋다. 통창으로 진짜 시원하게 해놔가지고 여기서 딱 누워서 옆에 보잖아요? 하늘이 그냥 기가 막힌 거야.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네. 이 프레임이 네. 조금 높아서 5살이나 2살 아기가 네, 침대 가득 있어야 돼. 아, 이것도 해결책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이쪽에 침구류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불에서 바닥에서 저기 위에는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주시고 네. 밑에 이제 저 침구류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럼 밑에 좀 깔아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방에 나와서 바로 있는 여기는 뭘까요? 자, 여긴 짜잔 화장실. 화장실 하나. 딱 변기만 있는 거예요? 네, 저기는 이제 건식으로 변기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야, 세면대가 나와 있네. 아, 바깥에. 이러면 애들 씻기가 더 편하죠. 아이들한테는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야, 수건도 봐. 수건도 사이즈. 아이들 이런 거는 많이 써. 진짜 너무 좋아요. 만져봐봐. 아, 진짜 너무 가져가고 싶어. 그런 생각 꼭 들잖아요. 많이 가져가 보셨나 봐요. 아니요.